전보다 효율이 뛰어난 고효율 LED 조명부터 불필요한 주파수를 걸러내주는 통신장비용 필터까지 삶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술자들을 만나본다. 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인천광역시. 그런데 제작진의 눈을 사로잡은 수상한 물건?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뒤에 무슨 우주선 같은 게 있는데. 아, 네네. 인공위성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좋겠는데 저희가 만든 LED 광원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LED 광원이요? 네네, 맞습니다. 장비를 통해 LED 조명의 광도와 색도를 측정하며 조명의 성능을 세밀하게 살핀다는 기술자. 1W당 몇 루멘이 나오는지 광학 총 광량을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 120W의 입력을 넣어서 17,422.6루멘이 나왔다는 것은 145루멘 퍼 와트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1W당 145루멘 퍼 와트면은 요즘에는 실내 조명에서는 좀 보편화됐다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고출력에서는 굉장히 높은 효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나 저런 제한적인 크기가 있는 램프 구조에서는 굉장히 높은 효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로등을 교체하려면 기존의 시설을 다 철거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해결책을 내세웠다는 기술자.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기존 시설을 다 철거하고서 새롭게 설치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전구만 교체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기존 기술로는 이런 램프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시작한 것이었죠. 기존의 LED 조명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테스트로 보여준다는데 기존 일반 LED 조명 방식하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조명 방식하고 어떻게 온도가 변하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기존의 LED 조명의 열과 기술자가 개발한 LED 조명의 열을 비교해 보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존 조명은 지금 히트싱크 온도가 57.4도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LED 칩으로 계산해 보면은 120도에서 많게는 150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LED 램프 경우는 43도에서 58도까지 관측이 되고 있고요. LED 칩 단의 온도이기 때문에 한 2배에서 3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온도가 낮은 기술자의 LED 조명. 열이 적게 나는 만큼 효율도 높아진다고.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서 빛에너지하고 열에너지로 바뀌는데 열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은 빛에너지가 작다라는 거고 열에너지가 작다라는 것은 빛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이요. 빛에너지의 효율이 높다라는 것은 열이 적게 난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은 이렇게 얇습니다. 이 기술을 이렇게 배치시켜서 만들었는데요. 열이 바로 즉시 발산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구조여서 제품이 굉장히 얇고 효율이 높으면서도 만들기가 굉장히 수월한 그런 제품입니다. 조명에 있는 LED 칩과 인쇄 회로 기판, 방열판 등 세 가지 부품을 일체화시켜서 열 방출 구조를 단순화시켰다는 기술자. 이 기술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고. 기존에 있는 제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NEP 신제품 인증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에다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신제품이 맞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공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NEP 인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NEP 인증 제도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NEP 인증을 받으면 각종 혜택들도 주어진다는데 NEP 인증은 인증 획득 자체가 기술의 신뢰도 제고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20% 의무금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하는 신기술 신제품에 대해서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LED 조명과 똑같은 환경으로 또 다른 시험을 해보겠다는 기술자. 과연 무슨 시험일까? 같은 25W 조건으로 일반 LED 기술과 저희 LED 기술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같은 조건의 두 LED 조명. 그 무게를 비교해 보니 기술자가 만든 LED 조명이
기존의 조명보다 약 15배나 가벼워진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훨씬 더 저렴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열을 발산한다는 것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기술자. 최근에는 LED 조명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 중이라는데 이거는 가시광선으로 키보드를 살균하는 그런 LED 스탠드입니다. 가시광선으로 살균을 한다? 일반적으로 살균이라 하면 UV 자외선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이거는 가시광선을 활용해서 살균하는 그런 특수한 제품입니다. 햇빛에다가 우리가 살균한다고 내놨을 때 일광소독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의 특정 영역이 세균 속 물질과 반응해 세균을 없애주고 바이러스까지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세균과 바이러스 걱정을 덜어주는 기술자의 LED 스탠드. 기술자는 앞으로도 LED 조명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는데 LED로 공공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특수 파장을 활용한 기능성 조명 개발로 LED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경기도 수원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디인가 열심히 못을 박고 있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필터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아, 정수기 같은 필터예요? 아니요. 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걸러준다? 각자의 사업자들이 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게 방송이든 이동통신이든 방산위성이든 그 통신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파수를 통과시켜 걸러주는 필터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주파수 중 불필요한 주파수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통신장비용 필터. 여기 보시면 하나의 통신 주파수들을 입력 주파수를 이렇게 통과시키고 타 사업자는 이렇게 걸러주는 파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필터입니다. 기존에는 와이어 방식으로 주파수 간섭이 심했지만 기술자는 와이어리스 방식으로 주파수 간섭이 없도록 개발했다는데 입력 주파수의 숫자에 관계없이 안테나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예, 그러면 열에 대한 것들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또 서로 다른 주파수 간의 간섭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의 필터를 통과하면 각 주파수가 간섭 없이 확실히 구분되기 때문에 전체 기기의 크기도 줄어들고 생산성도 크게 증가한다는데 통신 사업자들이 주파수 간섭 인력 때문에 개별로 구축 왜 통합이 구축이 안 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통신 사업자나 통신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부품 기술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3D 모델링을 통해 필터가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미리 시뮬레이션 하기도 한다고. 정내에 있던 물리적인 여러 차례 오류 반복들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검증하고 빠른 결과 도출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공정을 보여주겠다는 기술자. 필터에 무언가를 연결하기 시작한다? 아니, 지금 뭘 연결하는 건지? 이건 PIMD를 측정하는 전용 공간인데요. 통신 사업자들이 통신 서비스, 송신에서 신호를 넣었을 때 수신에서 받는 소비자들이 통신의 상호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지표로서 측정하는 공간입니다. PIMD는 두 개의 독립된 입력 신호가 필터 내에서 결합하여 생기는 왜곡된 신호를 뜻한다는데 이 PIMD 측정 결과가 필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란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3차, 5차에서 170dB 이상 가까운 숫자로 하기 때문에 제품은 매우 양호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신용 필터를 어디론가 가져가더니 알 수 없는 장비 안에 넣는 기술자. 이건 무슨 과정인지? 이 필터는 금속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속 구조물은 고온에서 또는 저온에서 수축하거나 팽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수축과 팽창은 필터 내부의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런 특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단계를
이 챔버라는 장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필터의 수축과 팽창 여부를 미리 확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이란다. 고온에서 0.8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테스트가 무리 없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테스트를 통과한 필터. 기술자는 이런 노력 끝에 NEP 인증도 받게 되었다고. 소달청하고 나라장태 저희가 이제 업체 등록을 마쳤고요. NEP의 인증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었고요. 이제 저희 내년부터는 이것을 통해서 아마 매출로도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강국의 자존심을 걸고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에 몰두했다는 기술자. 통신사업자간의 주파수 간섭이 없는 특화된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싶습니다. 일상에 꼭 필요한 조명과 통신기술. 끊임없는 연구로 신기술을 개발하며 업계를 선도해 나가는 기술자들. 이들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